아빠. 신경 쓰지 마세요. 남자 얼음만 보면 다 아빠인 줄 알아요. 애기 아빠랑 왜 헤어지셨나요?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졌죠. 언제 헤어졌어요? 3년 전에요. 지금도 연락하나요? 아니요. 그 남자 벌써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. 아들도 하나 낳았다고 하더니. 애기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? 아니요. 오히려 제가 두고 나올까봐 아주 걱정들이더라고요.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요. 전 부끄럽지도 않아요. 부끄러운 거야 따로 있죠. 돈벌이를 잘 못한다는 거. 그래서 받기 싫은 양육비를 받는 거. 그건 부끄러워요. 그 남자 재혼한 여잔지 여자 이름으로 어쩌다 몇 푼씩 보내주는데 정말 그거 찾으러 갈 때마다 참 싫어요. 주실래요? 전화 딱 한 통만 쓸게요. 네? 감사합니다. 뭐하고 있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글쎄. 다 빨리. 엄마, 나 저 사람들한테 선 보이는 거죠? 뭐? 선은 무슨 선을 보인다 그래? 선 보이는 거 맞잖아. 누가 모를까 봐. 박영채, 엄마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빠 사업을 돕는 자리라 생각하고 제발 좀 이쁘게 좀 굴어줘, 응? 내가 어떻게 아빠 사업을 도와? 아빠가 욕심내는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저분들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어째도 저분들하고 좀 친해져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. 저분 장관을 지내신 분이야. 영향력이 아주 아주 많으신 분이야. 알았어? 그 정도만 알아도 돼. 엄마, 나 오페라는 안 가고 싶은데 식사는 할게요. 얘가 왜 이래 좀. 지금까지는 나 예쁘게 보신 것 같은데 오페라 가서 내 음식 탈로 나면 어떡해. 식사 때까지는 나 잘할게. 어? 알았어. 그럼 그때까지 이쁘게 굴어? 네. 예. 니네 아빠 좀 가엾게 좀 생각해라. 응? 저 양반들한테 환심은 사야 되겠고 그냥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너를 데리고 나왔겠니?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아유. 그래. 점검은 뭐래요?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답니다. 오, 그래요?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가? 아나운서나 PD? 아닙니다. 얘는 사건 기자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. 그것도 경찰 출입 기자가 되겠답니다. 그래요? 그럼 어디구만 그래. 그래요.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여기자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페라는 어때? 좋아해요? 네? 아, 네. 얘가 저 예술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저기 원래 미술 공부를 했었거든요. 아, 그랬어요. 그림 공부를 했어요. 언제?
고등학교 때 했습니다. 아유, 그럼 왜 계속 안 하고?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. 아,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도 수상도 하고 그랬어요. 뭐 저희 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아주 저기 다방면에 재주가 많아요. 그 저기 발레도 했고요. 피아노도 저기 쇼팽 또 모차르트까지 쳤습니다. 아주 다재다능한 재원이구만. 그러게 말이에요. 아버지가 자랑하실 만하네. 나도 선생님 좋아했었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몰라요. 꺼벙해서요. 너무 잘난 남자, 면도칼 같은 남자하고 살면서 날마다 숨통이 막힐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좋았었나 봐요. 근데 왜 저를 과거 알류형으로 대답하세요? 과거 알류니까요. 그렇잖아요. 아닌데요.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요. 그러지 마세요.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요. 선생님 좋은 분인 거 다 알아요. 괜히 선생님 어머님 또 한강 가게 하지 마시고 나 잊어주세요. 대신 노래교실에 나갈게요. 답답해서 막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병날 것 같거든요.